이거 연두 컬러도 너무 특히 이렇게 진주나 큐빅 같은 은갈치 컬러도 괜찮지 않나요? 여름 코디 찰떡 아닌가요? 컬러가 되게 화사한 파스텔 블루 컬러고 옷도 예쁘고 이게 아우터처럼 안녕 연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룩을 준비했는데 이게 진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휴가 시즌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 모두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저는 아직 무계획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제주도에서 바다 수영을 이렇게 딱 처음 했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아직도 진짜 좋게 남아서 저는 올해도 꼭 바다 수영을 하러 갈 거예요. 여러분 휴가 시즌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프리즘과 함께 바캉스 룩들을 꽉꽉 채워서 왔습니다. 프리즘은요 작년 3월에 런칭을 한 플랫폼이고요. 감각적인 컨텐츠랑 라이브를 통해서 상품을 보는 즐거움도 함께 제공을 하려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프리즘과 함께 준비한 오늘 룩은요 바캉스 룩에도 당연하지만 활용도가 너무 높아서 평소에도 진짜 충분히 즐길만한 옷들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화보 촬영까지 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기획전도 예쁜 거 잔뜩이니까 놓치지 말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룩부터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여행 갈 때랑 올 때는 진짜 가동성이 좋은 편한 옷이 진짜 최고잖아요. 하지만 여행 가는 기분 잔뜩이게 디테일들이 또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거 바로 인스턴트 펑크 반팔 크롭티입니다. 요거는 단순한 크롭은 아니고요. 옆에 허리 보면은 요렇게 절개 라인이 쏙 들어가 있어요. 아주 아찔한 디테일이죠. 근데 이게 라운드되게 들어가서 그런지 은근 허리가 조금 슬림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또 있더라고요. 뭐 요런 크롭티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갈 때도 좋고 여름에 페스티벌 갈 때도 진짜 활용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바지랑 입었을 때 딱 떨어지는 요런 라인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바지는 요 제품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재인데요. 애노르 제품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바스락에 엄청 빠져있어요. 이런 바지는 진짜 하나만 입어줘도 멋이 확 살아요. 근데 또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사하고 과감한 이런 핑크 라벤더 색감의 바지를 입어봤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여행 갈 때는 평소에 쉽게 시도하지 않는 약간 뭐 과감한 디테일이 있거나 색감적으로 포인트 되는 제품들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이니까 또 너무 데일리하면 약간 아쉽긴 하더라고요. 키장녀들한테는 진짜 많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될 것 같고 허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프리사이즈인데 이렇게 스트링으로 좀 크게 조절해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반팔티랑 크롭티만 매치를 했는데도 되게 센스있게 옷을 잘 입는 사람 같은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리고 또 여행 갈 때 이런 스크런치 진짜 필요하거든요? 그래픽이 너무 예쁘거든요? 저는 요거 색감을 요거를 고르긴 했는데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 더 있어요. 근데 이거 연두 컬러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팔에다가 살짝 얹어가지고 악세사리 같은 느낌도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코디에다가 같이 액세서리도 한번 이렇게 연출을 해봤는데 반지 같은 경우에는 바지랑 약간 깔맞춤해가지고 라벤더 컬러 원석이 들어갔고요. 목걸이는 이렇게 홀로그램 예쁘죠? 약간 이런 원석이 들어간 진주 목걸이인데 이거 두 제품 모두 레인디어 제품이에요. 여름 시즌에 주얼리는 진짜 항상 클래식입니다. 하나도 안 과하고 오히려 안 하면 좀 허전한 느낌이에요. 특히 이렇게 진주나 큐빅 같은 원석으로 포인트 주면은 더 시원하고 키치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되게 추천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 여행에 원피스가 빠지면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화보 찍는 날에 살짝 스포컷을 올렸었는데 벌써 무늬가 넘쳤던 원피스예요. 이거는 모모네 원피스인데 조금 숏한 기장의 제품이고요. 저는 뭐 물론 잘 입긴 했어요. 봐도 완전 여름 코디 찰떡 아닌가요? 제가 또 너무 사랑하는 여름의 스카이블루 컬러에다가 이렇게 또 스퀘어넥이기 때문에 쇄골이랑 목 어깨 라인도 드러나가지고 여리여리해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깨에 또 셔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조금 더 볼륨감 있게 예쁘게 입기가 좋은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 원피스는 칭찬을 꼭 해야 될 게 여기 소매가 완전 널널해가지고 팔뚝살이 진짜 예쁘게 커버가 되는데 또 이렇게 트임까지 있어가지고 터질 것 같은 팔뚝이 연출되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원피스 단독으로 코디하긴 했지만 여기다가 바지랑 레이어드 해도 진짜 활용도 좋게 너무 예쁘게 입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는 요거 피셔맨을 같이 코디를 해봤는데 여름에 피셔맨은 진짜 공식이잖아요. 근데 또 여행이니까 요렇게
반짝반짝한 은갈치 컬러도 괜찮지 않나요? 여름에 실버 주얼리 꼭 안 해도 약간 이렇게 실버 아이템 하나만 코디를 해줘도요 되게 센스 있는 코디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요거 착화감도 되게 편한데 가죽이 요렇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이 하나도 안 아팠어요. 그리고 재단부터 봉제까지 해가지고 전부 다 핸드메이드 제품이래요. 꼭 여행 아니어도 평소에 바지랑도 또 매치하기 되게 좋은 여름 패션 아이템이어가지고 또 이런 거 커플 아이템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갈 때 편한 옷이 진짜 꼭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아니 여행인데 왜 편한 옷을 챙겨가 했다가 진짜 세상 불편했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항상 짐 쌀 때 꼭 편한 옷부터 챙기게 됐습니다. 근데 또 아무리 편해도 여행이잖아요. 또 게다가 여름이니까 약간 이런 화사한 컬러의 아이템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테리 소재예요. 저는 진짜 어릴 때부터 이 테리 원단을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부들부들하지만 좀 촉촉한 이 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스튜디오 앤 파르크 제품인데 상의 같은 경우에는 프리사이즈여가지고 남녀 공용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커플 여행 가시는 분들은 커플템으로 챙겨가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없다면 미안. 이렇게 보면은 로고, 자수로 이렇게 귀엽게 들어가 있어요. 하의는 여성 전용 사이즈인데 이런 것도 너무 짧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핏도 되게 여유롭고 바지도 되게 편해가지고 활동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또 컬러도 되게 화사한 레몬 크림 컬러거든요. 또 이 컬러는 프리즘 단독 컬러라고 하니까 여러분 꼭 챙겨가십시오. 여기다가 신발은 착 붙인 요 쪼리를 준비를 했는데 여름 여행의 쪼리는 진짜 거의 필수템 수준이잖아요.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깔끔한 디자인의 쪼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카멜 컬러가 여름에 신었을 때 또 유난히 예뻐 보이더라고요. 또 이 쪼리 같은 경우에는 신으면 신을수록 발에 딱 맞게 에이징이 되기 때문에 신을수록 점점 편해지는 매력이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이거 발바닥이나 발등 둘 다 부드러워가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첫 착화 때도 편해요. 그리고 여행지에서 카페 투어 하거나 또 가볍게 돌아다니는 날에 딱 어울릴 만한 코디를 한번 준비를 했는데 이 코디 같은 경우는 또 평소에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입기도 너무 좋은 코디라고 생각을 해요. 블라우스 소매랑 이 소재가 너무 러블리하고 귀엽지 않나요? 이거 진짜 펄럭펄럭해가지고 엄청 시원한데 러블리한 분위기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단추 다 잠궈가지고 블라우스로 단독으로 입는 것도 예쁘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아우터처럼 걸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지랑 데일리로 입기도 너무 예쁜 제품이거든요. 근데 또 특별한 날에는 약간 숏한 기장감의 하의랑 코디를 하면은 좀 귀여운 무드로 입기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블라우스는 제가 평소에도 너무 잘 입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영상에서 계속 착용 중이고요. 같이 입은 슬리브리스 이거는 모우트 제품이고 되게 깔끔해가지고 클래식한 느낌도 들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스퀘어 라인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어도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할 수 있는 게 저한테는 너무 좋았고요. 같이 코디한 스커트도 모우트 제품인데 여러분 여름에 데님 스커트 공식이 또 어디 가겠습니까? 기장이 또 미디 기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부담감 없이 입기가 좋아요. 그리고 얘가 또 원단이 와중에 얇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또 시원하게 입기도 좋은 스타일이고 컬러도 되게 딥한 인디고 컬러잖아요. 진짜 휘뚤마뚤 어디든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컬러감이다. 또 여기에 이렇게 스커트 포켓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촬영 날에 스토리로 살짝 스포했었는데 DM 진짜 많이 왔어요. 이게 여행지 룩으로도 예쁘지만 일상에서도 되게 사랑스럽게 입어질 만한 무드라서 좀 그런가 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름 잔뜩 느껴지는 시원한 코디에다가 모자로 또 포인트 주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모자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컬러가 되게 화사한 파스텔 블루 컬러고 로고도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게 모자가 핏이 되게 널널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니까 얼굴 부각되는 거 하나도 없이 머리는 동그랗게 잘 잡아주고 광대도 예쁘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름에 진짜 베이직한 볼캡으로 들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디에다가 제가 마침표로 요거 귀걸이도 한번 같이 착용을 했거든요. 심플하지만 컬러감 덕분에 시원해요, 그쵸? 마지막으로 준비한 착장은요, 바로 바다 수영 룩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다 수영 갈 때 비키니 입는 거 좀 부담스러운 분들 계시지 않나요? 네, 제 얘기예요.
이럴 때 충분히 비치웨어처럼 연출할 수 있는 룩이거든요. 이렇게 슬리브를 쓰다가 반바지 입고 그걸 딱 위에다가 멋있게 로브 하나 걸쳐주는 이런 코디. 해변에서는 이렇게 입고 있다가 물에 들어갈 때 로브 하나 톡 벗어주면 끝나잖아요. 얘는 이렇게 홀터넥으로 좀 넥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었을 때 오히려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도 나고 이거요, 원단 소재 엄청 탄탄해요. 그러다 보니까 슬리브를 쓴 데도 뭔가 라인을 살짝 잡아주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로고도 되게 귀엽지 않습니까? 바지도 에노르 제품이고요. 일단 여유 있는 핏이에요. 그리고 또 A라인인데 그러니까 미디 기장이어가지고 부담 없이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나는 또 숏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밑단 살짝 접어가지고 입으시면 됩니다. 바지가 좀 탄탄한 게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편한데 힙 라인이 부각이 안 되니까 더 예쁘게 입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걸쳐준 이 멋진 로브는 로브로브 제품인데 라임 장난 아닌데요? 로브로브로브. 여러분 이거 로브는 진짜 딱 보면은 바로 뭐 해변가, 수영장 이런 느낌이 바로 생각이 나요. 또 깔끔하게 이너 하나 입고 이거 로브 하나 걸쳐도 코디가 딱 끝이 나고요. 아니면 여름에 수영복 위에다가 이거 커버업으로 또 하나 걸쳐도 너무 좋거든요. 여름에 햇볕 너무 따갑잖아요. 그것도 피해서 입으면 또 은근 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제가 입은 거는 롱 버전이고요. 이렇게 또 숏 버전은 또 화사한 이런 또 컬러의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제가 여름에 캔버스는 클래식이라고 했잖아요. 여름 비치백으로 또 이런 가방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엄청 시원한 화이트 컬러에다가 약간 이런 또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가지고 이거 뭔가 바다 갈 때 안 들으면 유질 같지 않나요? 또 여러분 아시죠? 여름에 피크닉이나 바다 갈 때 여기다가 음료수, 뭐 수건, 카메라 이런 거 딱 살짝 가져가가지고 또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게 나오는 그런 무드 아시죠? 그리고 여기다가 쪼리는 이렇게 아쿠아틱한 컬러의 제품을 신어봤는데 확실히 카멜 컬러랑은 또 분위기가 다르죠. 이렇게 레드도 있다. 또 이렇게 발바닥 이런 거랑 또 보색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았어요. 바다 수영 룩이니까 이렇게 깔끔한 귀걸이 그대로 또 착용을 해주고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발찌가 빠질 수가 없거든요. 또 되게 시원한 이런 진주 포인트에다가 보면은 약간 연두빛이 또 돌아요. 또 와중에 하트 큐비 원석이에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쪼리 신을 때 발찌 꼭 한번 같이 코디 해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추가 룩으로 한번 다섯 가지 착착 꽉꽉 채워서 담아왔는데 아주 아이템들이 실합니다. 실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번에 기획전 진짜 할인 미쳤거든요. 심지어 원 플러스 원하는 제품도 있으니까 여러분 휴가 준비 오늘 프리즘과 함께 든든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당연히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더보기란 댓글에 한번 기재해둘 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